검은색 SUV 차가 교차로에 들어옵니다. 좌회전을 하는 듯 하더니 그대로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다가 차에 치일 뻔한 주민이 깜짝 놀라 옆으로 비켜섭니다. 차를 뺀뒤 내려서는 괜찮은지 앞부분을 살펴보고 다시 차에 탑니다. 운전자는 이곳에서 횡단보도 차단봉과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렇게 건물 외벽이 부서진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도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지만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약 가니시아 검사를 했더니 케타민, 엑스터시 등세 가지 종류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운전을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에 취한 채로 40분쯤 운전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안방과 화장실 등에서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가루약하고 그다음에 그걸 흡입한 빨대기들이 발견이 되었고요. 냉동실 안에 흡입하지 않은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봉지 두 봉지도 압수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어떻게 마약을 샀는지, 다른 곳에 판건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